김유표 기자 새만금 신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됨에 따라서 남권 지역의 두 개국제 공항으로 인한 중복 투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이광주민간공항과 동합을 앞둔 무안국제공항이 반쪽짜리 공항으로 전락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9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예타 면제 타당성 조사, 예타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논란 속에 제5차 공항 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2016 물결 표사인 2020에 포함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도 능원은 2023년 세계진 버리대회를 유치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시급성을 제기하면서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불똥이 무안국제공항으로 트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거리인 두공항은 고객이 겹치고 비행기 노선도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안국제공항은 공주 등 충남 일부 지역과 호남권 이용객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는데 호남고속철도, KTX,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되면서 익산 무안공항 간 소요 시간은 40여 분에 불과해진다. 중복 투자로 인해 두 공항이 모두 타격을 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우려를 미리 예단해 광주 전남연구원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지난해 광전 리더스 인포 연구 보고서에서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커가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에 새만금 신공항 추진은 공항 이용권 중복 등 우리나라 공항 정책에 역행하며 공항 시설의 중복 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 지역 등 무안국제공항이 영향권으로 잠재적인 항공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면서 서남권 내의 공항 이용권 중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무안국제공항의 다양한 국제노선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가 잘 진행되고 있어 선점 효과로 인해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내심 걱정하는 모습도 역력하다. 일각에서 이번 결정으로 호남 지역 민간 지역 갈등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지역정가 이한 관계자는 정부의 선심성 공항 정책이 자칫 두 공항을 모두 죽이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지역 민간 균열 조짐도 비춰진다고 말했다.